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 플랜트 현장에서 관리 감독자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환경공학과를 전공하여 폐수 및 순수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 플랜트 분야에선 과산화 수소나 탄산수소 나트륨과 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위험물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산업 현장에서 보다 나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공부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기, 실기 각각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틈틈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하고 주말엔 통일 정도면 공부했었습니다. 재직 중이 아니신 취업 준비자들께서는 정말 집중하셔서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1회차 실기 시험에서 5개 저장 탱크에 대한 문제 가장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5개 저장 탱크의 용량을 리터나 미터 3승 단위로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 용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량을 구해와서 기술 검토, 완공 검사, 정기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그런 신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용량이 약 56만 리터라는 답을 맞추었으나 검토 및 검사 문제는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배우락 교수님께서는 탱크 용량에 대한 검토 내용도 외우라고 하셨지만 제가 설마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넘겼으나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결국 답은 맞았지만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딱 처음 책을 봤을 때 너무 두꺼워서 멘탈이 나가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100% 다 외워서 이제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과 중요한 내용만은 반드시 암기하고 기억해 두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배우라 교수님이 잘 이끌어 주시기에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막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잘 파악하셔서 넘어가도 될것 같다 싶은 내용은 순조롭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험물 산업기사를 공부할 때는 오로지 교재로만 공부하였고, 중요한 내용은 책에다 별표를 엄청 많이 표시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트에 따로 필기 안한 이유는 교재의 중요한 부분에 별표 표시하여 연습장에 계속 써보는 그런 연습을 했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번 쓰면서 익히는 타입이기에 개인 취향에 맞게 노트에 따로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저는 실기 같은 경우는 위험물 산업기사는 이제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 위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노트 필기보다 교재 위주로 정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학을 하게 되면 좀 많이 게을러질 것 같아서 인강을 선택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인강은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어서 출퇴근길에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틈틈이 점심시간 때에도 공부하여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힘들거나 지칠 때는 앞으로의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본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험물 산업기사는 산업 안전기사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기사로 더욱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서로 앞다투면서 환경안전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앞날이 무궁무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